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 앞에는 31절부터 38절까지만 두었는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일곱 번째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일곱 번째이지만 마지막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놓고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들을 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첫 번째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는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보통 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성공이라는 단어인데,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고지론적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세상에서 3%만의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러니 우리가 성공하자.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자.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지론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높은 고지만 올라가야 된다라는 측면에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고지론의 이론에 의하면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고지론은 성공신학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제가 안 듣는다 그랬는데, 간증을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공했다, 이 결론으로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듯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뒷배경 속에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미션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갖고 그래서 그 사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아서 그 사명을 완성한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오늘 그 측면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3년 좀 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간이 너무 짧다, 5년만 10년으로 연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을 사역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사명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다 완성할 수 있었을까? 물론 거기엔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을 있었고 긴급한 일에 횡포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지며 항상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한 방향 감각을 갖고 한결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속도에 맞춰서 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거나 이 세상에서 사회적 기준에 맞는 그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 보내심에 맞게 그 보내심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세리들도 죄를 용서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하고 창기들도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 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창기들도 있고 여전히 세리들도 있고 여전히 죄인을 범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완성하신 완성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6절의 하반절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것은 그에게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허튼 말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27절에 그에게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부분에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또 전 세계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적 견해와 본인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말씀으로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8절에도 보면 오직 밑줄 친 부분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말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하였고 말하라고 한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가장 첫 번째로 둬야 될 가장 첫 번째 미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액션 영화를 보면 주로 이렇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어떤 뭐 특공대나 어떤 뭐 특별한 잘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에게 미션을 줍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마약단에 깽 두목이 있는데 그 두목이 사는 집이 난공불락의 섬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거를 폭파하고 와라. 거기 있는 한 사람을 구출해서 와라. 이런 명령이 딱 주어집니다. 단지 명령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조사할까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난공불락의 이 섬, 절벽으로 되어 있는 이 섬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 방법은 자기가 뭐 절벽을 타고 올라가던 밤에 무슨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던 그 방법은 자기가 정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방법을 연구하죠. 그리고
그 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아니면 인공위성과 연결해서 무슨 본부로부터 계속 지시를 받든지 합니다. 영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폭파하고 나와야 됩니다. 폭파를 먼저 해야 될까요? 나오는 걸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가 안 나왔는데 폭파하면 같이 죽어서 안 됩니다. 먼저 나오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나오고 다 나온과 동시에 터뜨립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어느 정도 폭발을 할 것인가? 섬 하나 할 건데 핵폭탄을 쓰진 않겠죠? 그리고 자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자기가 나올 수 있으면서도 여기를 터뜨릴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폭탄의 용량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질을 구출해 내오면서 거기를 터뜨리고 결국 미션을 완수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길 딱 들어갔는데, 저의 상상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이 두목이 너무나도 잘 사는 거예요. 막 수영장이 너무 멋있고, 야, 이런 수영장에서 나 수영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 야, 일단 갔는데 여기에 막 골동품이 너무 비싼 게 있어요. 이거 터뜨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 방에 다 가니까 이 골동품 안 되겠다, 이거 좀 숨겨놓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의 은혜가 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신 사명을 정확하게, 왜 보냈는지 각자마다 다른데 그 사명을 정확하게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본부로부터 오는 그 무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3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얘기한 것 같지만 한마디라도 그냥 얘기한 게 없어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지나가다 어느 한 사람을 고쳤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해요?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고치란 얘기고, 더 나중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친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다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 이 사람은 고쳐라 라고 보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인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1대1로 만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을 동네에 양식을 얻으려고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동네를 향하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쳐있지 않고 힘이 났습니다. 너무 갈 때 전에 막 너무 지쳐있는 예수님의 막 갈증도 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힘이 잔뜩 났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먹을 걸 줬냐? 이거죠. 누가 먹을 걸 줬냐? 뭔가 먹었기 때문에 힘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뭔가 먹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 성취감,
이루었다라는 그것으로 먹지 않았는데도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 자꾸 이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충분히 그거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상 숭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한국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기복주의가 이단이고 성경이 아니다, 성경 말씀과는 반대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잘되게 하려는. 여기에 너무나도 많이 그동안 쩔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복을 줘야 되는 하나님이고 나의 나라를 잘되게 하고 내가 평탄케 하는 것에 항상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생각과 이런 식의 간증과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알면 내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그냥 자기가 빌어가지고 나오면 그가 뭐라 그럽니까? 거꾸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자라면 바꾸면 된다라고 많이 그런 식의 교육 단계론을 갖고 가리키는 교회의 방법을 많이 봤었는데 그게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다 들어주다가 어느 날 크면서 이제부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고집만 키워놨지 실제적으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개똥철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착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서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는 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교회 다니는 거, 뭐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많은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측면에서 교회만 다니면 뭔가 구원 얻고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기로 하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33절과 3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냐.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종인데 자기가 종인 것을 알지 못하게 살짝만 풀어놓은 거예요. 그 쇠사슬을 약간만 느슨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대답들이 대부분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 그냥 딱 뒤집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무슨 종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그런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도 자기가 죄의 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왜 거기에 속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좀 인신공격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수련회 하는 중간에 누가 문자가 왔어요. 본인의 이름도 안 밝히고 이름도 무슨 영어로 모이 됐는데 제가 안산에 출장을 갔는데 목사님 계시면 좀 만나 뵙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박 4일 동안 수련회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제 또 문자가 튀고 왔어요. 자기가 안산에 출장을 갔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자기 그때 제가 그때 그걸 안 지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저를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 제가 요즘에 계속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사탄이 보낸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왜 만났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답이 왔는데 자기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설교도 좀 듣고 교회를 알게 됐다는 그래서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 질문이 뭐였죠? 누구세요? 그런데 그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저를 알게 됐는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또 물었어요. 좀 이따가 답이 드리려고 왔어요. 문자를 지워버렸는데 성경 읽기라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인데 그것에 저와 우리 교회를 좀 동참하게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저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만날까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딱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딱 오길 뭐라고 했냐면 얼굴을 보자니 이렇게 약간 표현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고 편하게 생겨서 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역시 겉모습만 보아갖고는 안 되겠군요. 그리고 또 딱 왔어요. 답도 안 하고 이제 지워버렸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지금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는 전혀 안 하고요. 제가 안 만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역시 겉모양을 봐갖고는 본인은 성경을 뭐 갖고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지가 지금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그 다음부터는 칼을 딱 빼기 시작하더니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욕이 나오려고 했는데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아니어질 수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면 막 해대기 시작하는 본인이 지금 죄의 종에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분노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거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 만나봤자 제가 좋은 얘기 할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왜 안 됐는지 틀리는지만 이야기할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좀 피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봅시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그 옛 폭군에게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엇이든지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알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위라지만 실은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 자신을 죄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유의 행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길에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유는 결코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명령은 여러분을 그분의 자유 가운데 가슴 펴고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케 됐다 그래서 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에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 그러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몇 장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다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게 보아 내가 보기에 좋고 사람들도 보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짝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전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 영적 아이 수준인데 그랬더니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요. 옛날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메시지 성경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신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들에게 종노릇하지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종이 호랑이들에게 굽실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절기, 해 관련된 모든 전통과 금기와 미신을 두려워하며 꼼꼼히 지키더군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울인 나의 모든 수고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믿었던 그 종이 호랑이, 그때 따랐던 그런 거, 그걸 꼼꼼하게 지켜가고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그 초등학문에 어렸을 때 것으로 다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수고가 헛될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계속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종노릇하여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 피조물들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기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영광에 함께 사용되기를 원해요. 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허다한 것에 굴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려고, 허다한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고요.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화목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모든 영역까지. 다른 얘기를 하면 지금 모든 세상이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그제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신 분은 좀 감이 오시죠. 아, 자녀 교육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 있는데, 아비들에게 하라고 주님이 명하신 것이에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 가르쳐서 새겨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이루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였죠. 그런데 그 교육의 영역을 그냥 죄의 종의 노예로 갚아버리니까 지금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밥벌이 수단이고 자기의 사회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목적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교육 영역의 피조물도 다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자녀를 교육하는 것부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회초리를 좀 놔둘까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음 주에 재직회에서 동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그래서 회초리 드는 목사님을 좀 둘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을 꺾는 것과 아이들의 고집을 꺾는 것을 잘 분별해서 어느덧 아이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집안에서는 모르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탁탁탁 드러나죠. 집안에서 그걸 안 되니까 공동체에서도 좀 하면서 이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매를 대라고요. 매를 대라. 여러분, 아이들이요, 제일 원하는 건 어른들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린이용으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결국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눈높이만 맞추게 했지 결국 더 성장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빼앗아버리게 된 다른 측면의 결과가 됐어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압니다. 몬테소리 교육, 뭐 유아교육 최고죠. 그럼 몬테소리 교육 왜 나왔어요? 크리스천들이 가난한 그 지역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삶의 목적과 이 비전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교사들이 연구하면서 선교지에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육, 이래서 나온 게 몬테소리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좋아 보니까 막 너도 나도 끌어서 지금 교육의 한 이론처럼 나가는데, 그런데 그 목적과 정신은 싹 빼먹은 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수단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모든 영역에 다 죄의 종노릇해서 신음하고 있다. 이게 개인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제가 하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캠퍼스 간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캠퍼스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 늘 대학 본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 현판에 거의 붙어 있는 제일 많은 말씀이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제가 이 학교도 미션 스쿨인가? 이게 오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 진리를 알아야 돼. 그 얘기 뭐예요? 공부를 해야 돼. 이 뜻으로 자꾸 느껴지는.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진리를 알지니. 정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대체 이 말이 뭔가? 그래서 제가 배운 PBS 방법으로 기납적인 성격 방법으로 이걸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모르는 게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진리가 자유케 하는구나. 이건 귀결이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건 뭔가? 이걸 또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이게 뭘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알아져야 된다는 건가요? 좀 어려운 얘기라면 수동태인가요? 능동태인가요? 이게 따져야죠.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알기.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을 보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보다 더 좋은 건 헬라어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거기에 그 파싱이라고 다 구문 분석,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넣어갖고, 과연 이게 무슨 동사의 태가 뭘 거냐? 능동태냐, 수동태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가 탁 도가 깨달아지듯이 탁 득도해가지고, 이러면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돼. 이런 뜻이냐? 그래서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찾았어요. 막 열심히 찾았어요. 찾는데 희한한 부호가 나. 이거 뭐지? 이 부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표를 찾고, 그래도 안 돼갖고, 그랬더니,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에 의해서 딱 알아지게 될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모르면 제가 열심히 설명해야 될 책임이 되겠죠. 설명 많이 드렸는데 찾았어요. 제가 쉬우면 왜 물었겠습니까? 딱 찾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중간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중간태. 중간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다시 헬라어 문법책을 꺼내서 동사에 태가 있는데 수동태, 능동태 말고 또 이 중간태라는 게 뭔가, 이게 뭐 희한한 태가 있다 이래갖고 찾았어요. 중간태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주어의 동작이 과거, 현재, 미래로 지속적으로 미쳐지는 영향이 있을 때 그걸 중간태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뜻이 더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고 계속 씨름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뭘까요? 32장은 31장 다음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진리가 주어예요? 이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졸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주어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31장부터 시작하여 32장까지 이게 연결되어진 문장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 누구예요? 메시아닉 주. 자기를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콤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결과로 첫 번째로 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 그러니까 뒤에 거는 그냥 부연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32절 갖고 씨름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주어의 동작이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적으로 미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씀이 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 아,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거나 뭔가 해서 탁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알게 되어진다. 제자도 어떻게 돼요? 제자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제자 훈련 드립다 받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전혀 없어갖고 도대체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 모르는, 제자란 주인을 따르는, 스승을 따른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따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진 않았으니까요. 공부는 했는데 머리에서 다 스쳐 지나간 거죠. 그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만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케 되어진 비결이 뭐냐? 그래서 이 31절, 32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이게 또 조건절이에요. 거하면, if절이라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한다면,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진리가 알게 되어진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많이 받는 것 좋지만 그 훈련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었다고요. 평생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었다고요. 왜요? 이 세상의 염려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이에요. 말씀이 너희에 거함이에요. 우리는 계속 죄의 종노릇해요. 근데 그게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건강에 종노릇하고 있고, 돈에 종노릇하고 있고, 통장에 종노릇하고 있고, 사람들의 평가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막 귀가 너무 커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혹시라도 자기 생각과 다른 얘기가 나오면 분노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 명예, 자기 명성에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 종노릇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것도 맞습니다. 구원에 워낙 포괄적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그 몸의 육체의 욕망을 죽였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계속 주신 거예요. 계속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보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한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제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좀 아시겠죠? 하나님, 내가 오늘 사역할 때 사역이 잘 되게 하시고 비가 안 오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진 거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운로드 받는 그 시간인 거죠. 일반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판에도 공사하기 전에 그 공사의 그 10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딱 모아놓고 오늘 공사 작업은 뭔데 작업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체조하고 건강 조심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해라 이러면서 딱 지시사항이 나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침에 딱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이거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산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또 다른 산으로 열심히 갔어요. 저 산이다 그래갖고.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까 그 산이 맞대요. 왔다 갔다 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면 오늘 내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그 마음에 두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안에 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없어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라는 그 말에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간다고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왜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겠냐. 우선순위 이거를요. 이제는 한국교회 누구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우선순위가 안 바뀔까요? 제가 어떤 무슨 다른 종교적 행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것이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계속 딱 한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은 뭐예요?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생각들.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해준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막 사역이 잘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첫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이게 안 되면 그 위에 쌓아질 수가 없어요. 쌓아진다 할지라도 공중탑을 쌓는 공중에다 탑을 쌓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내 마음의 묵상이요. 마음의 묵상이 뭘까요?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주셨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입에 계속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계속 묵상, 하가했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가했다고 자, 요즘에 아들 신부님의 그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편 갖고 기도하기를 조금씩 해봅니다.
기도재단 본문도 하지만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보혈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편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재단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제가 이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하여튼 성경을 글을 한번 딱 읽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약간 좀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버전의 성경을 많이 찾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버전 성경이 영어랑 한국어랑 해서 한국에서 나온 다른 버전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열 몇 종류가 되더라고. 성경에 딱 하나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근데 얼마 전에 시편이라는 이게 시편 한 권만 가지고 번역해서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감성으로 번역된 시편 이렇게 돼 갖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을 쭉 이제 이걸 갖고 저는 좀 봅니다. 제가 제일 읽기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시입니다. 저는 이과 출신이라 머리가 수학적 계산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막 만연체로 쓰기 시작하면 결론이 뭐야 빨리 답을 찾아야 돼 이 생각이 있어갖고 막 이 시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시편 읽으면 이게 잘 마음에 안 나다는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걸 사다 놨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여러분 잘 안 읽는 119편 성경이 가장 긴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이게 119편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말씀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몇 줄 정도 쓰시겠어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썼냐? 그것도 히브리어 알파벳에 알레 베타 이러면서 거기에 맞춰 썼대요. 보니까 이 성경은 아예 그런 시적 감각과 시적 언어를 갖고 썼어요. 그래서 한 8개의 연을 가지고 24개 알파벳 순에 24개의 알파벳 따라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110편 119편 161절부터 읽겠습니다. 권세 잡은 우월한 집단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경외심으로 떨렸으니 주의 기적의 말씀 때문이었더라. 나의 주의 약속은 10년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의 원천이며 그 말씀에 계시는 나를 떨리게 하니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자와도 같도다. 내가 거짓을 경멸하며 모든 허위를 미워하니 주의 규례를 열렬히 지키는 영곤이다. 내가 멈춰서서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니 주의 법도가 완전한 까닭이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강과 복락이 임하리니 그들은 결코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으리로다. 주여 주의 구원을 내가 더욱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게 있나이다. 주의 법도를 향한 나의 사랑은 형언할 길이 없고 나의 속사람은 그 도를 완전히 따르고 싶어하나이다. 내가 주의 가르침을 지키고 주의 권고를 따르리니 내 인생 길이 주 앞에 펼쳐진 책이어라. 이게 한 년이에요. 8개의 절로들 한 년. 그 다음에 다시 119절부터 시작해서 또 한 년. 주여 내 기도의 길을 기울이소서. 이는 주께 드리는 희생 제물과 같고 나는 주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더욱 얻어야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더욱 얻어야겠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구할 때 내 말을 주의 마음에 새겨주소서. 내게 주의 구원을 더욱 베푸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 행하소서.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께 즐거운 찬양을 드리나이다. 주의 놀라운 말씀이 내 예배의 노래가 되리니 주께서 명한 모든 것은 완전하고 참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능력과 은총의 손을 내 위에 얻으시리니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르기로 선택하였음이라.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더욱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나를 열광시키니 다른 무엇으로도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으사 주를 더욱 찬송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진리는 나의 힘이 되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게 가르치신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나 내가 혹시 방황하고 길을 잃었다면 나를 잡으러 쫓아오소서.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오리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정말 구구절절이에요. 어떤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도. 여러분, 이분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나에게 구원을 더하소서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향한 그 갈망이 더 생겨져. 알고자 하는 지식의 욕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로가 되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뱃속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그 말씀에서 소화가 되고 이 뱃속에서 힘으로 에너지로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온몸에 에너지로 힘으로 전달되기 시작해요.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오게 하십시오. 이게 되는 방법은 읊조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요. 13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해요? 다 외워요. 히브리어를 모르는데도 다 외우게 해요. 그래서 어제 계속 얘기 들었죠. 성인식 할 때 온 가족, 결혼식보다 더 크게 해요. 13살짜리 성인식 하는데. 그래, 그때 그 아이에게 돈을 주는데 최소 3천에서 1억 이상 돈을 줘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그거를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따라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왜요? 12살까지 해서 말씀이 다 꽉 차있기 때문에. 말씀이 완전히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심리학적 어떤 방법이나 무슨 인간의 어떤 방법이 죄에부터 종노릇하는 것을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요. 그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것은 이 아데프 신부님이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게 경제 이르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의 영의 상태를 다 볼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뭐 못 보겠습니까? 제가 뭐가 두려울까요? 다시 만나는 게 두려웠겠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그 얘기 하셨대요. 내가 10년 동안 와서 했는데 왜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냐. 왜 안 일어났냐. 안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영의 상태를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제가 8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약간 두렵고 떨림이네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밤에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뭐 했니? 라고 그냥 말씀 안 하는데 딱 보는 순간 알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갑옷을 입고 갈 것도 아니고 아직 뭐 정말 주님 다시 만날 것 같은 느낌처럼 이게 그 앞에 벌거 벗겨진 상태로. 그러면 이 영이 잘하는 건 방법이 없는데,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 건강해 되는 건 밥을 잘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기 시작하는, 읊조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 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스스로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였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바꾸셨다. 그렇게 두셨고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되셨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요. 성경을 단지 읽어야만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물론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돼서 내 육의 양식으로 음식을 먹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내 영은 오직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어서 내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살고 그렇게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